안녕하세요, 겜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공동, 함께. 함께 완전이란 뜻의 영어 어원 come이 모음, 그리고 h, w 앞에 오면은 co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co로 이용하는 단어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education, 함께 교육. 그러니까 남녀공학이 됩니다. 형용사는 co-educational, 남녀공학의. cooperate. 자, operate은 운용하다, 가동시키다, 작동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cooperate 하면은 함께 작동시키고 운용해 나가니까 협력하다, 협동하다, 협조하다가 되겠죠. 명사 cooperation, 협력, 협동, 협조. 자, 형용사 cooperative, 협력하는, 협동하는. cooperative는 명사로 협동, 조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액시던트. 알고 계시겠지만 우연한 일 또는 사고죠. 그리고 반대로 인시던트는 의도적인 행동이나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 그래서 코인시던트 하면은 의도적으로 했던 행동이 같이 일어나니까 일치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형용사가 되고, 동사 코인사이드, 일치하다, 동시에 일어나다. 명사 코인시던스. 야, 코인시던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Oh, what a coincidence. 이런 우연의 일치가 들어보셨죠? 함께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함께 일어나니까 우연의 일치가 되는 거죠. coincidence. 코오디네이트. 자, ordinate. 쓴 그래프에서 세로축, Y축을 얘기합니다. 좌표. 그래서 코 함께 ordinate 좌표를 조정해 나가다. 그리고 조정해 나가다 보니까 조화가 되다, 잘 어울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사 coordinate, 명사 coordination, 조정, 조화, 조직화가 되겠죠? Next, co-equal. equal은 동등한, 똑같은 이죠. 그래서 co-equal 하면은 동등한, 동격의 명사로 동등한 사람. co-editor, editor, 편집하는 사람, 편집자죠. 그래서 공동 편집자. exist, 존재하다. co-exist, 동시에 존재하다, 공존하다가 되겠죠. sign은 서명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함께 사인하니까 공동 서명하다. 자, worker 일하는 사람이므로 co-worker,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 협력자가 되겠죠. co-president, 함께 사장, 즉 공동 사장이 되고, co-owner, 소유자, 함께 소유하는 사람이니까 공동 소유자가 됩니다. co-ownership, ownership은 소유란 뜻이죠. 그래서 co-ownership 하면은 공유가 됩니다. 자, 단어들 앞에다가 co만 붙이면 되니까 다소 쉽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쉬우니까 빠르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o-education, 함께 교육, 남녀공학. 형용사 co-educational, 남녀공학의. cooperate, 함께 운용하고 작업하고. 그래서 협력하다, 협조하다. 명사 cooperation, 협력, 협동, 협조. 형용사 cooperative, 협력하는, 협동하는. 자, accident는 우연한 일, 우연한 사고. 반대로 incident, 의도적인 행동이나 사건. 그래서 coincident 하면은 그죠? 네, 함께 일어나는, 그래서 일치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사 coincide, 일치하다, 동시에 일어나다. 명사 coincidence, 어쩌다가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가 되죠.
coordinate. 자, 함께 좌표를 조정해 나가다, 조정하다, 조화하다. 명사 coordination, 조정, 합동, 조화. coequal, 동등한, 동격의 동등한 사람, 동등한 것. coeditor, 함께 편집하는 공동 편집자. coexist, 함께 존재하다. 그래서 공존하다, 동시에 있다. cosign, 함께 사인하니까 공동 서명하다. coworker,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 협력자. co-president, 공동사장. co-owner, 공동소유자. co-ownership, 함께 소유하니까 공유가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